sin x가 m cos x 되는 x가 0 이상 2분의 파이 범위에서 해가 있기 위한 m의 범위를 정하래. 자, 여기서 보면 sin x와 cos x를 하나의 sin이든 cos이든 고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있는 경우는 고쳐서 하면 방정식 논리로 풀고, 없는 경우는 어떻게 풀어? 그냥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요. 물론 억지로 루트로 해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게 편해. 그래서 뭐라? 안지름의 길이가 1인원에서 x좌표 코사인 x, y좌표가 코사, x좌표 코사인 x, y좌표가 sin x잖아.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고, 또 주어진 게 3빼기 y는 mx가 되고요. 애들 둘이 1, 4분면이지? 그러면 x, y는 다 0 이상 1 이하에서 해를 받기 위한 small m의 범위를 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원이고요. 그러면 a에서 1, 4분면이 있으니까 y축도 포함하고 x도 포함하는 1, 4분면 여기에 있고, 이 위에 뭐가 있어? x, y. 또 얘는 y는 mx 마이너스 mx 플러스 3이잖아. 따라서 얘는 3을 지나고요. 0,3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인 직선이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인 직선이 이거와 만나려면 이러면 만나는 거죠. 언제까지가? 얘가 이렇게 접할 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접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도 괜찮은 풀이고, 나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왜? 이거에 대한 기울기가 이놈보다 얘가 뭐야? 더 작아야 되는 거 이해가요? 마치 기울기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m이 얘 기울기 있잖아. 이거보다가는 기울기를 알파라면 알파보다 작거나 작아야 되겠지. 됐나? 왜? 마이너스 m이 기울기니까. 음수로 이렇게 가파르면 작은 거니까. 그 다음에 점집거 쓰는 건데, 얘가 얼마냐면 1이에요. 얘가 3이야. 따라서 얘는 2루트 2. 그럼 여기 별이라고 하면 이 별이 이 별과 같은 거예요. 얘가 직각이니까. 그래서 탄젠트 별이 얼마냐? 2루트 2잖아. 따라서 얘의 기울기는 얘에 대한 역수니까 마이너스 2루트이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루트. 따라서 m은 2루트2보다 작거나 크다. 이렇게 풀자. 5번 점집거 해서 풀든가. 점집거 풀어? 한다면 그냥 mx 플러스 y 플러스 마이너스 3은요. 루트 n제곱 더하기 1분의 3이 얼마? 1보다 작아야 될까? 그래서 3 루트. 그래서 제곱하면 9 n제곱 더하기 n제곱은 8 이상. 양수니까 2 이상이다. 그것도 가능하고. 자, 키는 뭐다? 코사인 x, 사인 x가 나왔는데 하나가 제곱이고 그냥 나오면 하나의 삼각함수를 고치면 되니까 그럼 근의 분리나 등등을 풀고요. 사인과 코사인이 고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정의를 쓴다. 그걸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